안녕하세요. 자전거 강사입니다. 자, 오늘은 대동여지도 두 번째인데요. 오늘은 그 만든 분 김종호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까 합니다. 먼저 김종호라는 분은 참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는 분이죠. 지금 이 죽음이 이렇게 옥사로 나오잖아요. 우리 위인전 보면 어떤 대원군이 이렇게 상세한 지도를 만들어서 국가의 정보를 알려주는 이런 죄인을 살려둘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옥에 가두고 그의 목판 대동여 지도 목판본하고 인쇄본을 모두 압수해서 불태웠다.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김종호 학자의 일대기죠. 근데 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1995년에 수장고에서 의문의 유물이 발굴돼요. 그게 대동여 지도 목판본이에요. 11점이 발견이 됐습니다. 그 김종호가 중죄인이라면 이런 목판본을 다 불태웠다 그랬는데 이게 남아있다? 여기서 일단 의문이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문은 뭐냐면 또 그는 대동여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전국을 세 번 답사하고 백두산을 8번 오르내렸다는 기록이 또 있는데 실제 그랬냐 이거죠. 백두산을 오늘날도 한번 오르기가 쉽지 않거든요. 이게 여기 지금 요 기록에 나오는 거예요. 요건 이제 조선 전기의 후기의 어떤 지도 읍지, 전국 읍지라고 보시면 돼. 조선은 이제 요 지도 제도에 굉장히 열을 올려요. 왜냐면 중앙집권 체제로 가기 위해서 지방의 사족들이 또 이렇게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정보를 중앙에서 가지고 있으려고 지도제도에 굉장히 열을 올리는데 이 이양견문농이라는 이 책에도 여기에 이제 김종호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또 최양기가 나중에 만든 이 대동여지도 만들기 전에 만든 이 청구도라는 지도가 또 있는데 여기에 제문도 썼어요. 이 당대 학자들의 이 책에 수록됐다는 건 뭐야? 이분이 중죄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. 네. 그럼 왜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그거와 이게 다를까? 일대기가 혹은 최후가 거기에는 이제 일제가 있습니다. 네. 유일한 아까 그 이양견문록이라는 책인데 여기 죽음이 나와요. 몰 죽다. 이건 몰이라는 건 그냥 죽었단 얘기야. 죄인인데 그냥 죽으면 안 되죠. 근데 원래 옥에 가뒀다면 물고라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. 두 번째는 그가 만든 목판과 목판 인쇄본들이 전해져 온다는 거죠. 그래서 실제 발굴된 이 11점의 목판하고 찍혀져 있던 대동여 지도의 그 종이 인쇄본하고 대조를 해봤더니 정확하게 일치. 여기서 또 의문이 남는 거야. 이분이 중죄인이라면 이 목판본과 지도 그 인쇄본이 남아있으면 안 되거든요. 그리고 이분의 작품 청구도 이것도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. 또 대동지지 이것도 전해지고 있어요. 이걸로 봐서 이분은 중죄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. 아무래도 일제가 이분의 죽음을 대원군에게 뒤집어 씌운 게 아니냐. 그 다음에 이분의 신분도 또 물음표인데 중인으로 나와요. 위인전에는. 근데 왜냐하면 이 이양견문록이 유일한 책인데 이 유재권인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주로 하층 계급 이야기들이 여기 다 대부분이야. 하층 계급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 아 그 신분이 낮은 분이다 라고 지금 학자들이 얘기를 하지만 실제 방금 나온 최양기라든지 이런 분과 교류가 있을 정도면 이분은 신분이 중인 이상이 아닐까, 내가 보기에 양반 쪽이 아닐까, 요게 또 의문이죠. 지금 다시 지금 새롭게 연구하고 있는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. 그리고
대동요제도 제작 과정 이런 걸 보면 22개의 기호를 만든다든가 물줄기를 다르게 기록한다든가 이런 게 이분이 이렇게 교육 수준이 낮으면 이런 걸 만들 수 있을까?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니다는 얘기죠. 고산자 김정호. 그는 평생 옛산을 그리워하며 그곳에 기대어 살고 싶은 꿈이 있어 스스로 고산자라 불렀다. 이 땅을 가장 정확하고 풍부하게 담아낸 지도이자 보고자 하는 이들은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지도. 대동여 지도는 고산자 김정호의 인내와 집념이 낳은 결과물이다.